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톱 조은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면접 복장,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정말 훈훈한 남자 모델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훈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옆 동네 해커스 학원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장정훈 선생님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별명이 있는데 해커스 영업부 장선배라고 부릅니다. 영어 점수 업 시키는 장선배. 기억해주세요. 동훈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면접 경험이 많으셔서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주실 면접 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남자분들 보통 이제 면접 보실 때는 옷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거든요. 또 그렇죠. 네. 멀리 보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죠, 집에 그렇죠. 옷도 없고 네. 네, 정장도 거의 없을걸? 그래서 아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은희쌤이 알려드리는 꿀팁 기억하시면 옷 입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옷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우선 남성 정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정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고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으셨는데 뭐 감색이나 군청색, 검정색 정도만 조금 피해주시면 그냥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입으실 때는 양복 길이, 소매 길이, 그리고 청결성 이런 부분들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타이가 약간 청색 계열이잖아요. 실제로 청색 계열의 넥타이가 이제 신입사원한테 가장 이제 적격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청색 계열의 넥타이, 그리고 무늬가 크지 않은, 무늬가 많지 않은 그런 넥타이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셔츠는 실제로 하얀색 셔츠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깔끔해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하얀색 셔츠니까 이제 더러움이 많이 타있거나 아니면 좀 누렇거나 이런 부분들만 조금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켓을 벗은 셔츠 그리고 넥타이만 입은 명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뭐 여름이나 더우실 때는 대기실에서는 실제로 자켓을 벗고 계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이제 땀에 젖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가실 때는 이왕이면 자켓까지 입어주시는 게 정장일 경우에는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준정장, 정장 지향이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내가 정장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때 자켓을 벗고 들어가시는 정도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예쁜 정장을 입으면 뭐 합니까? 옷 막 삐져나와져 있고, 그리고 더럽고, 그리고 막 길 세워져 있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막 옷 이렇게 막 돼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옷 매무새 이런 거 막 나왔는지, 아니면 옷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넥타이가 돌아가진 않았는지, 그리고 옷이 약간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거울 좀 보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들어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비즈니스 캐주얼 하늘색 계열의 옷을 입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신입사원의 상징이 이제 하늘색, 청색 계열이기 때문에 하늘색 셔츠나 아니면 뭐 스트라이프 셔츠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냥 무난하게 원컬러 셔츠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지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정장 바지 입으셔도 괜찮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뭐 슬랙스 혹은 뭐 면바지 정도 입으셔도 무난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워스트. 실제로 워스트는 저렇게 무늬가 많은 셔츠, 그리고 저 일수 가방 좋지 않죠. 생각보다 저런 거 선택하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그래서 좀 깔끔한 색상, 그리고 면접은 결국 TPO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보러 가시는 건 면접이지 이제 뽐내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단정하게 입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에 준정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힘들죠. 그리고 그냥 면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런 거는 입으시면 조금 이제 애매할 텐데, 기본적으로 면접일 경우에 특히 이제 광고, 그리고 이제 막 게임 회사 이런 분들은 아 나는 되게 튀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이런 복장들 입고 가시는데 그냥 떨어집니다. 일단 비호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기본적으로 호감 이렇게 써 있어야 하는 면접 복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아시겠죠? 자,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여성 지원자분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성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정장 그리고 셔츠에 슬랙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착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면접 정장이 아니라 준정장 이럴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들은 또 옷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다양한 거에 대한 피해죠.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성 정장 이외에 준정장, 뭐 비즈니스 캐주얼, 그 비대면 면접 시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성 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여성분들이 아시다시피 여성 정장, 클래식한 정장 생각했을 때는 자, 3피스, 검정색 마이 자켓, 그리고 안에 블라우스, 하얀색 블라우스, 그리고 치마 이렇게 입으시는데 우선은 정장을 입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마 길이는 무릎을 중간 정도로 덮을 정도로 입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에 블라우스나 셔츠는 꼭 탑을 입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막 실크 탑이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되게 좀 올드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상관이 없으니 하얀색으로 셔츠나 블라우스 모두 다 괜찮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상의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이제 크면 이렇게 물려고 입은 옷 같은 느낌? 엄마 옷 물려 입은 느낌? 그래서 타이트하게 맞게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이제 하의 같은 경우 너무 타이트하게 입으시면 앉으실 때 불편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너무 짧을 경우에는 이제 속옷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 넉넉하게 입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룩인데 깔끔해요. 남자분들이랑 똑같이 셔츠에 슬랙스 혹은 블라우스에 슬랙스 정도를 입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보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검정색 슬랙스도 괜찮지만 이런 베이지색이라던가 아니면 색깔이 좀 밝은 정장도 괜찮습니다. 슬랙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정장 소재보다는 면 소재, 슬랙스 소재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블라우스는 소재에 정말 상관없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뭐 실크를 입으셔도 괜찮고 시폰을 입으셔도 괜찮고 면을 입으셔도 괜찮고 다만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일 수 있게끔 좀 밝은 색상을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원피스죠. 원피스를 특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말 잘못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두 가지나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셔츠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밑으로 기장이 조금 길이감만 있다면 전혀 문제 없이 입으셔도 괜찮고요. 셔츠 원피스에 한해서는 이렇게 A라인 정도 괜찮습니다. A라인도 생각보다 그냥 단정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 같은 경우는 이런 레몬 컬러 괜찮습니다. 화사하잖아요. 특히 이제 은행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 자율복장일 경우에는 이렇게 셔츠 원피스 입으셔도 정말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아 약간 여기는 조금 무거운 분위기야. 근데 정장 지향이래 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살짝 오트밀 컬러. 네. 그리고 H라인 스커트가 실제로 제일 좀 포멀하고 노멀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원피스 같은 거 입어주시면 좀 깔끔하기도 하고 예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슬랙스랑 셔츠죠. 지금 제가 입은 옷이랑 거의 똑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막 딱히 셔츠랑 슬랙스 같은 게 좀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희 보이시는 바지처럼 조금 타이트하더라도 그냥 단정하기만 하면 살짝 그 슬랙스 느낌의 면바지 정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위에 있는 블라우스가 조금 포멀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벨트가 있는 그런 블라우스를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이 블라우스만 입기에는 너무 춥다 조금 너무 휑하다라는 느낌이 들 경우에는 이렇게 자켓까지 같이 걸쳐서 주시면 제일 좀 깔끔하기도 하고 포멀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좀 따뜻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름을 제외하고서는 준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을 원할 때 이렇게 자켓 그렇게 되면 안에 조금 편한 옷을 걸치셔도 무방하겠죠. 네, 그래서 자켓 같은 거 하나 좀 저런 거 구비해 두시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일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비대면 면접.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위아래 위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대면 면접은 여기 거의 약간 반명한 반 정도로만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의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돼요. 하의는 뭐 트레이닝을 입건 뭐 상관없습니다.
위에만 한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블라우스 혹은 뭐 실제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웨터, 니트 정도도 괜찮습니다. 깔끔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선이 얼굴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면접이고 그냥 집에서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성분들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화면이면 좀 또렷하게 보일 수 있게끔 메이크업 해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남자도 해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뭐 눈썹 정도 그리고 비비크림 정도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좀 화사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주기 딱 좋겠죠.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비대면 면접의 경우에는 지금 저처럼 살짝 이렇게 풀러서 단정하게 세팅이 가능하다면 묶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단정하지 않다면 묶어주시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비대면 면접은 상의만 신경 쓰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면접 복장에 대해서 꼭 신경 쓰셔야 할 것들 알려드렸고요.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전혀 안 친해 보이죠? 어떻게? 아이고 사장님.